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공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지수 조정 들어온다 그랬죠. 네. 그죠? 지수 조정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매매들 잘 하셨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 아이씨,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잠깐만요, 회원님들. 아, 이제 됐다. 이제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 추천봇은 좀 오늘 브리핑 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중근당 바이오, 그 다음에 한커미드, 이게 이제 12월 7일입니다. 7일날 이게 추천봇으로 매매했던 거고요. 여기 두 개 합치면 약 700의 수익이 났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제가 오늘은 자비스, 그 다음에 KR 모터스, 이게 이제 둘 다 차익실은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계좌 인증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자비스가 시초가에 시가에 잡혔죠, 여기서. 네. 시가가 지금 한 6점. 화면 안 보여요? 잠깐만요. 화면 나오나요? 네. 네. 화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천봇은 이제 자비스 하고요. 그 다음에 KR 모터스. 여기 쭉 보면 9분입니다. 9시 9분. KR 모터스. 9시 9분이면 여기죠, 여기. 최저점. 쭉 올라가서, 이게 5%. 네. 5% 차익 실현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시장은 조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 제가 자 지수 고점 잠깐만요 지수 고점 조정 임박 그 다음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인버스 좀 사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주식을 조금 비중을 좀 줄였어요. 네. 우리가 이제 KD 아 잠깐만요. KD가 아니고 EDGC 그죠? EDGC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 스마트. 네, 요거 좀 매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스마트. 이리지시 매도 했고요. 자비스, KR 모터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저께 공개 방송 잘 들으신 분들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재료주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원래는. 근데 재료주를 제가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 제가 지금 세 개를 얘기를 했거든요, 종목을. 근데 제 기억이 지금 두 개뿐이 안 나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림 SP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방제목이 그때 일요일날 방제목이 뭐냐면 숨겨진 CMO 관련주 맞죠? 자,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재료를 원래는 이게 유료 회원님들한테만 얘기하고 원래는 그 공개 방송에 얘기 안 하거든요. 자,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요거 얘기했었죠. 네. 10억 도스 포장지, 백신 포장지.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안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저 안 들리나? 마이크 테스트. 안 들리시나? 안녕하세요. 아, 들려요? 네네. 아니, 이게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제가 지금 공개방송 한번 접속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잠깐만요.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제가 지금 잘 되는데? 아,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재료를 분석해서 무림 SP가 숨겨진 CMO 관련 재료주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죠? 모나미 12월 9일날 자산 매각 가능하다. 그쵸? 오늘 뭐 요거 재료주 매매하신 분들은 괜찮았겠죠?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모나미. 자, 모나미는 지켜줬잖아요. 그죠? 자산 매각을 딱, 이거 제가 이제 재료, 오늘 유료회원님들 재료가 좀 있는데, 그, 오늘 이제 공개 방송에서 노출 안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공개 방송 노출 안 하고, 제가 이제 따로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네. 12월 9일부로는, 일본에서의 자산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외로 좀 빠졌긴 했는데, 여기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 안 나왔네. 자, 여기 뉴스 나왔죠? 네. 장 끝나고 나왔어요. 6시 12분에 강제징용 1번 제철 자산 매각 신문서 공시 송달 효력 발생.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오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요일날, 이게 월요일이었잖아요.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이제 일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날 샀었던 분들은 이제 내일, 네, 내일 정도 재료 노출되면 이제 매도해야죠, 그죠? 네, 매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강조드렸던 거는 재료주는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자, 지수가 조정 들어온다. 네. 자, 차익 실현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저께 이 지수가, 아, 미쳤네. 왜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지수가 조정 들어오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지수 고점 조정 들어온다. 제넥신, 셀트리온. 이거 매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매도하시라고. 이거, 지금 보시면, 신현식의 유튜브에, 신현식 파트너. 자, 여기 제가 다 남겨놨어요. 저, 12월 7일. 주식 비중 축소, 차익 실현. 자, 주식 비중 축소, 제넥신 고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여긴,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1일 전에 제넥신 매도해야 되나요? 재료가 노출됐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매도 기회라고 딱 써놨어요. 썸네일에. 자,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 보시면, 제넥신 현상에서 매도 의견을 내는 유튜버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죠? 이번 주에 급등 나온 거, 당당히 매도 의견이라니. 그죠? 지수도 마찬가지, 지수 조정 나온다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게. 그 포인트를 배워. 이제 제넥신이나 셀트리온은 이제, 이거를 지금 매매하면 안 되죠, 이제. 예. 네. 자. 죽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제가 얘기, 어저께 강조드렸죠.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면, 지수가 조정되면 누가 조정 나온다? 주도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사실, 네, 링건이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링건이 저기 뭐야. 장중에 그, 종목 물어봤잖아요. 매도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그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려서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매도 사인 나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매도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대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주도주가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번 좀 봅시다. 삼성전자 그나마 삼성전자 양호하네. SK하이닉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전원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네, 시장이 앞으로 더 조정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낼 거냐 눌림목이냐 네,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 지금 조정이 들어왔을 적에 또 이제 내일 뭐 제넥신이나 셀트리온은 조정이 양호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조정폭이 크게 들어올 건데 어떤 업종들의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냐 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네,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으로 뭐 거의 20년 가까이 해서 그나마 조금 확률이 높죠. 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면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이제 명확해졌어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이 매매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죠. 개인들이 삽니다. 근데 지수는 하락해요. 네. 지수 하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 엄청 샀죠? 외국인도 엄청 팔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하락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부양책. 지연. 요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것 때문에 좀 팔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팔았죠. 제가 봤을 적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은 시장이 깊게 조정이 들어올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지 내일 결정이 돼요. 네. 내일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매매 좀잘 하셔야 돼요. 오늘 주요 이슈는 뭐 2025년 탄소 중립,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내년에 주식 비중을 블랙록에서 비중을 확대하는 의견 내놨죠? 그냥 당연히 비중 확대죠. 왜냐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해야죠. 근데 주식 비중 확대를 하는데 2,500포인트에서 확대를 했거냐, 뭐 3,000포인트에서 확대했거냐, 이거는 이제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2023년까지 네. 길게 봤을 때 2023년까지는 금리를 제가 봤을 적에는 인상할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자, 금리 인상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유동성 회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좋아져야 되고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펀드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신흥국, 아시아 주식 투자 비중 확대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 내년.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데, 웬만하면 조정이 들어올 때 확대하겠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에서는 유효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네, 자, 뭐 여행주, 그 다음 미디어 드라마, 그렇죠? 모드 투어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 다 올라오고 있어요. 항공주는 이제 M&A 때문에 올라갔고, 미디어하고 엔터주.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미디어는 갔어요. 미디어는 올라갔는데 엔터는 못 갔죠. 엔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콘서트 수익 부분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빅히트 빼고. 빅히트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공연했을 적에도 매출이 그때 제 기억하기로는 2천억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는 이제 언택트에 포함되면서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지금 보시면 내년에 이제 백신 접종되고 내년 여름부터는 예, 진짜 항공주 여행주는 내년 말, 2022년에는 실적이 진짜 엄청나게, 살아남는 기업들이 거의 독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서. 자,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백신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정부에서는 백신 4,400만 명 부문을 때 발표했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2,000, 화이자 모더나 2,000, 얀센 400 계약을 했다. 근데 이 계약에서는 보시게 되면 구속이형 있는 구매 약관 체결로 이달 계획을 완료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팔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네. 이게 체결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여기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네, 이제는 매도하셔야 돼요. 네.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매도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인콘이라는, 인콘은 존슨앤존슨 관련주예요. 네, 얘도 조정 나왔죠? 네, 조정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대한각이죠. 네, 대한각. 콜드체인 관련주 이런 거 매도하셔야 돼요. 네,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신바이오는 상한가 갔는데 일신바이오는 모르겠어요. 일신바이오는 더 갈 수도 있는데 대한가학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셀트리온처럼 됩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그죠? 완전히 이제 여기 이탈했죠. 조정 나오죠?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 이제 조정 나오니까 주도주 해야 되겠다. 아 주도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지수 조정이면 주도주들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내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자비스 이런 것도 매도하셔야 돼요. 이제 자비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PK, PK 탑스. 네,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방에 가요. 그냥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 방에 갑니다. 내려갈 때는 한 방에 팍. 2, 3일 안에 그 일주일 올라간 거 한 방에 다 토해내요. 그래서 매도 잘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매도 잘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재지주, 영풍재지. 네, 이런 것도 차익 실현하세요. 네. 그래서 콜드체인 관련주들은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한 거 보면 자 통신건설 같은 경우죠. 이재명 관련주. 자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도해야 돼요. 네, 내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숙지하셔야 될 거. 네. 주도주 조정 나온다. 자, 콜드체인 관련주. 차익. 그 다음에 통신건설. 차익. 이재명 관련주. 차익. 네, 이재명 관련주는 이제 돌아가면서 뭐 이게 순환매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콜드체인 일신바이오. 그 다음에 세운 메디칼, 뭐,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대한과학,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는 좀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일은 종합지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반등 안 나오잖아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는. 잠깐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70을 이탈했죠. 그쵸? 네, 여기 69죠. 이탈했죠. 근데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안 나와주잖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내일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11선 라인. 이 라인 때 빠지면 조정 좀 크게 들어와요. 주가가 지금 보세요. 10월 30일부터 지금 며칠입니까? 12월 8일 올라왔어요. 이제 쉴 때 됐죠. 그죠? 한 달 보름 올라왔죠. 한달 보름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조정이, 만약에 내일 확실하게 그냥 아침부터 빠져갖고 2650, 그죠? 2660 거기에 이탈하면요, 조정은 260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내일 음봉 나오면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이면 한 2600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2600까지 조정 오면 뭐가 차익실험 나옵니까? 우량주들 많이 올라왔죠. 얘네들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위주로 조정이 좀 들어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600이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못 간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스피 완전 올라갈 때 코스닥도 똑같이 올라간다. 이 코스닥 완전히 이제 빠졌잖아요. 조정이잖아요. 조정.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일 조정이 들어오면, 내일 조정이 들어오거나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등이 나오면 줄여야 돼요. 자, 반등이 나온다. 매도합니다. 네. 주도주 말씀드리고, 주도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시장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네. 매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하시고 매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한 800, 제가 봤을 적에는 어디서 노리는 게 좋냐면 한 870선이요. 870에서 850선 사이. 저 사이에서 노리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막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네, 무조건 막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재미가 무지하게 없어요. 지수, 그 다음에 테마, 우량주, 이렇게만 가서, 개인 투자자도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지수가 밀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대매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매매. 신용융자. 네.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받아주는지 봐야 돼요. 저는 요번에 좀 개인 투자자들 좀 매매 잘못한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청아. 청아의 크루. 그의 동생? 동생이 아, 죄송합니다. 그때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외국인들의 물량 바지된 것 같아요. 네. 고가권 딱 되니까, 그 다음 외국인들이 8천억 정도 매도했죠. 그래서 아무튼, 내일도 만약에 주가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줄여. 줄이셔야 돼요. 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매매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당분간, 네, 요번 주까지는, 그, 유료연이나 추천봇 위주로 매매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무료로 3,600만 명. 네. 접종하겠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공무원, 군인. 근데 지금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됐는데 10명 중에서 4명이 안 맞겠대요. 네. 10명 중에서 4명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국내 백신 치료제, 이르면 내년 초에 상용화. 백신은 그냥 애우세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애우시면 돼요. 치료제는 지금 치료제 중에서 가장 지금 센 게 뭐 녹십자가 잠깐만요. 녹십자 러셀. 이미 주가 반영돼 갖고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요. 못 가. 네, 못 갑니다. 뉴스. 끝.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시라고. 네. 차라리 매도 칠 수 있으면 매도 쳐버려요. 이런 거는. 네. 주식 선물 매도. 밑방향으로.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화면이.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 안 되고. 신풍제약. 피나믹스 남았죠. 이거 지금 내일 당장 파세요. 이게 운동 떨어집니다. 이거 셀트리온, 그 다음에 제넥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밀릴게 이 신풍제약이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시네. 네,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상용하는데 지금 보면 셀트리온하고 지신 녹십자가 가장 앞서 있다. 주가는 반영 다 됐잖아요. 네, 주가 다 반영됐어요. 네, 이거 주가 반영됐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이 치료제, 항원 치료제잖아요. 녹십자는 이제 혈장 치료제고. 이거 갖고 돈 번다고 안 했어요. 셀트리온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항원 치료제가 나와도 셀트리온은 돈 버는 거하고는 별 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뉴스에 다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자, 요거 또 나왔죠. 이게 이제 내일, 지금 보면 B2 연일 갱신, 조종시 부메랑, 자, 삼성전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이거를 지금 왜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7만원 이상권에 산다? 저는 사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원 이상에서 산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성장성이 내년에 25%쯤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싼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B2잖아요. B2. 자, 신용 융자 잔고가 18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이 크게 안 나와서 지금 보시면요. 삼성전자. 조정 크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매매 안 나간 건데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정이 크게 나와보세요. 그건 반대매매 나올 수 있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내일 한방 확 이건 끝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거 이제 내일 또 밀리면 반대매매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밀리면 반대 영향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받아줄 거냐, 외국인들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2천억 팔고 코스피 8천억 판 거 봐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임상회가 12월 말. 항체 치료제는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무림 SP. 이건 이제 내 시가에 매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별로 주식들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 그 다음 뭐 뉴스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뭐 서울시 관련해서 박영선, 나경원, 오세요. 관련주도 이런 거 매매하지 마세요. 약해요. 이런 거 해봐야 재미없습니다. 그죠? 재미없고. 요런 건 재료가 되게 셉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재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늘 회원님들 제가 오늘 재료를 분석을 해놨는데 그거는 오늘 안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시장이 앞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그 재료주도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지수 영향을 좀 받아서요. 네, 지수 영향을 좀 받아서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우량주들 그냥 시가총액이 뭐 2-3주 넘어가는 애들은 줄여셔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삼양식품 뭐 이런 거 농심 이런 거 사놓으세요. 이런 거. 네. 오뚜기 아셨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두세 달 걸립니다. 두세 달. 네. 아이고야. 두세 달 걸리니까요.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5G.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와서 이제 우량주 쪽에 차익 실현이 나가고 그 물량이 이제 못 간 섹터들. 네. 그쪽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주식들, 네, 오늘 이제 매도해라고 언급했던 주식들은 꼭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좋은데 막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2차 반등이 나올 적에 네, 그런 것들 좀 애매하시는 게 좋은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주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화장품. 그리고 이제는 수소. 네. 수소 관련주. 제가 오늘 수소 관련주를 하나 이제 발굴을 했는데, 내일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AB 프로바이오 이거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죠. 예. 끝났어요. 이건 이제 끝난 주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건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돈들 많이 펴시고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거 재료는 좋은 거 있으면 가끔 하나 드릴게요. 가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하나 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직장인들이나 수익 매매하시는 분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이 추천봇으로 단타. 네, 이 추천봇 갖고 단타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부 갖고 단타 쳐야 예, 그나마 조금 나요. 그리고 내일 유래하님들은 그 CM이라는 알고리즘 요거 하시면 됩니다. 네, CM 네 신의제약이었네. 신의제약 신의제약은 좀 갖고 가셔도 되겠네.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와봐야 별로 재미없고요. 전업 투자자 단타 매매. 네, 이거 추천 곳으로 전업 투자자 단타 매매 하실 분들. 이렇게 수익 나는 거. 네, 요런 분들만 오셔야 돼요. 지금은, 오지 마세요. 지금은 수익 투자자들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 추천 곳도 그냥 막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벤트 이렇게 할 적에 이벤트 할 적에만 네,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오늘은 세 명 네, 세 명 이게 무료로 쓰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수는 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종가상에 내일 음봉이 들어오면 지수는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줄여야 돼. 줄여요. 줄였다가 제가 또 이 와우넷에서 또 기가 막히게도 시장 잘 보잖아요. 네, 줄이셨다가 제가 다시 주식 사야 됩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네, 이해했죠? 네, 그때는 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유리회원님들은 주식 그냥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거 일부 제가 일부러 안 털었거든요. 오늘 매도 사인 아침에 일부러 좀 안 드렸고요. 걔네들은 밑에서 더 살 거니까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세 명만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림 SP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무림 SP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리고. 오늘 재료주는 유료인도 안 올리고 내일 올릴게요. 시장 좀 안정화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